안녕하세요. 연수 리포터 이혜일입니다. 오늘은 연수군의 한 체육센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 특별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체육센터 2층 다목적 체육관과 아름다운 가게 옆을 지나면 보이는 이곳. 바로 꿈꾸는 카페입니다. 꿈꾸는 카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연수구 실버 카페인데요. 지금까지 연수구에는 네 곳의 꿈꾸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에 진심이신 두 분의 바리스타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처음에는 그냥 자격증은 시간이 짧았었고요. 그 커피가 많이 유행하면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인의 소개로 이런 일자리가 있다 그래, 노인 일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접수해가지고 하게 된 동기는 그렇거든요. 근데 하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게 일단 제가 건강해서 이렇게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협조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어 좋고, 또한 저희 그 어르신들이 비록 나이는 있지만은 그 손님들 할 때 대할 때 조금 더 질 높은 그 차를 음료를 대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 저희들도 질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손님들한테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면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9시부터 1시에 교대하고 또 오후에는 1시에 와서 6시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30분씩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일할 때에는 너무나 적당한 시간이라 부담되지 않고 살림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커피 맛이 있습니다. 특히 라떼 맛이 있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저희 남편도 다른 데 많이 가서 먹어봤지만 저희 제가 만든 라떼가 가장 맛있다고 칭찬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저도 직장을 다녔어요. 나이는 있지만. 그런데 저는 여기를, 그러니까 프랜카드를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좀 따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여기 와서 처음 이제 초보자로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아트 자격증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게 재밌고 또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 게 즐겁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커피 지도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손님들한테 알려주기도 퀄리티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합니다. 커피가 맛이 있어요. 좋은 걸로 해서 드리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맛 좋은 커피 외에도 수제 계란과자, 쿠키 등 다양한 디저트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분들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커피 한 잔 들리셔서 맛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연수 리포터 이혜일이었습니다.